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배영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AI 마인드봇을 지금 대량 생산, 한국에서 해서 전 세계에 팔,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배영훈 선생님 대표님께서, 이런 그 스탠퍼드에서 나온 이 AI 인덱스라 그래요. 네. 매년 만들어내는데 이런 걸 알면 이제 그 투자자들이나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도움이 되는 그래프라서 제가 지금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인덱스로 예. AI의 그 시장이나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알아가지고 하는 인덱스보다 이 스탠퍼드는 전 세계적으로. 네. 사람들이 보통 뭐 AI 인덱스 하면 스탠퍼드 거 물어봐요. 언제 나오냐부터 네. 시작해서. 2024년 AI 현황을 설명하는 15가지 그래프가 지금 뭐 있습니다. AI 인덱스 이 리포트는 너무너무 커요. 많고 큰데, 이걸 확 줄여가지고 지금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이게 원래 393페이지 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거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지수, AI 지수를, 그죠, 정리를 했는데, 이게 IEEE는 아시죠? 그죠? IEEE 스펙트럼에 이게 올라가서 IEEE에서 이걸 정리를 딱 한 거를 제가 네. 가져왔어요. 네. 다 못 읽어요. 이거 393페이지 읽어봐도 몰라요. 막 너무 이제 그래프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 가져와서 합니다. 스탠퍼드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소입니다. HAI라 그러고 여기서 올해 내놓은 보고서거든요. AI 인덱스입니다.에 대한 확장된 장과 매년 나오는데 의학 분야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R&D 기술 성과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런 요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AI 하면 돈 되는 거는 이게 생성 AI라고 그래요. 그죠? 제너레이티브 AI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생성 AI에 대해서 주로 여기서 많이 썼어요. 1번 생성 AI 투자가 급증한다. 투자 좀 높여 좀 보세요. 이렇게 네. 얘기죠. 예, 굉장히 많은 엄청난 투자를 해서 2019년 요만큼 투자하다가 20년, 21년, 23년 23년이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그죠? LLM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그죠? 뭐 지금 난리 났어요. 챗GPT4. 저는 터보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좀 더 주고 터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죠? ChatGPT4를 능가하는 걸 개발하고 있어요. 곧 네, 나올 거예요.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OpenAI에게 돈을 거의 한 그렇죠. 70-80% 주면서 막 키우는데 얘들이 자기들 연구하고 싶은 것만 연구하고 자기들 돈 벌 궁리만 하니까 이거 포기하고 그냥 우리 거 할래. MS가 우리 거 자체 걸 개발할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예, 예. 지난해 기업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생성 AI 투자는 급증했습니다. 네. 다른 거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이제 AI, 생성 AI 쪽으로만 투자합니다. 네. 올해 보고서 편집장인, 그죠? 네스토 마슬레이는 스펙트럼의 전 세계, 챗GPT, 뭐 이런 걸. 아무튼, 지난해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생성 AI 반응에 대한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죠? 어머, 챗GPT가 이렇게 잘해. 생성 네. AI가 그림도 그려. 또 뭐, 뭐도 해줘. 뭐도, 로고도 만들어줘. 뭐, 다 만들어주는데. 원래는 이제 누가 어디에다가 얼마나 업계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픈AI 뭐 많은 이야기 하지만 구글이 기초 모델 LLM이라든가 기초 모델 그죠? 가장 많은 모델을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구글이 18입니다. 네. 그 다음에 메타 이거 페이스북이죠. 11이고 MS가 9고 오픈AI는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27이 14잖아요. 14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기초 모델, 기반 모델, AI의 기본 모델들을 구글이 그래도 가장 많이 개발을 해놨다. 그죠? 네. 네. 앞으로는 이런 게 이제 뭐 아까 생산형 얘기했지만은 이제
AI가 만드는 그 수많은 이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아마 그렇죠. 이슈가 될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뭐 딥마인드 해가지고 알파고 만들어가지고 뭐 이세돌 그죠? 네, 애들 그렇죠. 2고, 스탠퍼드 대학교도 2예요. 꽤 괜찮죠? 어도비 해서 3이고, 그죠? 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구글에 못 따라간다. 구글 18이다. 이런 걸좀 아셔야 되겠고. 예. 오픈 AI, GPT-3, GPT-4는 챗GPT 사용자나 코드나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3번. 폐쇄형 모델이 개방형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폐쇄형 모델이 돈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폐쇄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개방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쓰고 공짜로 쓰니까 아직까지 성능이 뛰어나지 않지만 결국은 개방형 모델이 나중에는 더 뛰어납니다. 그렇게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performance of top closed, 그죠? 폐쇄형하고, 오픈 모델하고, 이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너럴 랭귀지 같은 거는, 어디가 돼 있고, 뭐, 그죠? 어디가 많고, 뭐, mathematical 이게 얼마고, agent based behavior. 이제 우리는 저 behavior 이런 게 중요해요. 그죠? 로봇이 어떻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느끼고, 얼굴 표정이라든가. 예, 여기에 지금 제일 많이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AI의 뜨거운 논쟁 중 하나는 기초 모델이 개방이어야 한다, 폐쇄적이어야 한다. 여기 논쟁이 많죠, 그죠? 네, 그렇죠. 개방적이라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냥 공짜로 가져오죠, 돈 받고. 그렇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달라붙어서 거기에 또 새로운 또 그렇죠. 앱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아마 효과가 결국은 개방형이 이기죠, 끝에는, 그죠? 뭐, 아무튼 그렇지만 지금은 폐쇄형이 훨씬 더 그래도 낫다. 그래서 오픈 AI도 그래도 폐쇄형이잖아요. 오픈이라고 해놓고도 자기들이 폐쇄합니다. AI 인덱스는 해당 논쟁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대신 얼마나 많은 개방형 모델과 폐쇄형 모델이 출시되는지 이런 추세를 봤습니다. 자, 네 번째, 그죠? 파운데이션 모델이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LLM이 주로 그렇죠. 너무 비싸져가지고, 제미나이가 지금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파운데이션. 제미나이가 옛날에 뭐였죠? 제미나이가 얼마 전에 이름이 이정도였죠. 빙 했다가, 그죠? 뭐 했다가, 이제 제미나이가. 저는 뭐 제미나이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오픈 AI의 GPT-4, Turbo, TURBO, Turbo가 돈이 많은데 돈 많이 주고 써도, 제미나이보다는 더 주죠. 그 다음에 클로드도 써보고, 뭐, 많이 써봐요. 라마도 써보고, 라마트도 써보고. 저 기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죠. 기사를 많이 가져오고, 요놈의 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또 물어보고, 그죠. 그렇게 항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미나이 2023년에 이렇게 많은, 그죠. AI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Select AI 모델이, 트레이닝 코스트, 제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데가 제미나이입니다. 구글요, 구글. GPT-4가 두 번째로 많죠.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 오픈 AI, 그죠. 그 다음에 뭐 있는데, GPT-3는 돈을 만들었고, 라마가 페이스북 건데, 그죠? 라마2보다 라마3가 지금 이제 곧 나와요. 이미 내가 쓰고 있는데, 라마3 조금 있으면 너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 AI에서 한 15,000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가 챗GPT예요. 그놈의 것을 라마3가 대부분 다, 그죠? 그림도 그려주고, 뭐 비디오도 만들어주고, 기사도 써주고, 소설도 써주고, 다 해준다는 게 라마3인데,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써보니까 뭐,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정식으로 발표는 안 했거든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아무튼 라마3가 나온다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 한국은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그죠? 한국, 언제 우리가 이렇게 스탠퍼드 AI 인덱스에 올라갈까? 그죠? 우리도 해야 되겠죠? AI 마인드봇이죠? 네, 이런 걸 해야죠.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언젠간 다겠죠. 큰 모델을 훈련하려면 매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요, 그죠? 정말 그 돈은 뭐 엄청납니다. 몇십조, 몇백조까지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구글이 일단은 뭐
제일 많이 돈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AI 챗봇이나 뭐 챗GPT 뭐 이런 게 돌아가면서 막대한 탄소 발자국, 그죠? CO2를 많이 내요. 에너지를 많이 쓰고 CO2를 많이 냅니다. 이제 큰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막대한 탄소 발자국을 내고 있습니다. CO2. 그죠? CO2가 이렇게 많이, 에미션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GPT-3만 해도 이렇게 나오고, 그죠? 라마2. 지금 현재 라마2인데, 라마2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서 보니까. 라마3는 좋겠는데, 언제 나올지. 라마 쭉 나오죠. 그죠? 블룸도 있고, 뭐,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그 탄소의 그 발생량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참 이색적이네요. 그렇죠. AI팀이 탄소 배출량을 추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에너지, 얘네들이 LLM이라고 막 랭귀지 훈련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그죠, 그 CPU가 필요하고, 뭐,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다 만든. 전용량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그리드, 탄소 집약도, 뭐, 이런 것들을 얘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스탠포드니까 하지, 뭐, 다른 데서는. 스탠포드니까 잘해달라 그러면 돈 주지, 그죠? 뭐, 우리가 잘해달라 하면 누가 주겠어요, 전 세계에서, 그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튼 기초 모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두를 달리는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보시면 넘버 파운데이션 모델 해서, 그죠? 2024니까 좀 미국입니다, 미국. 이렇게 많이 기초 모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다 개발하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금 현재 6,000개의 언어 중에서 3,000개의 언어만 살아있고요. 사람들이 안 써요.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에 언어가 한 400개가 있었는데, 안 쓰고, 그죠? 10개의 언어만 남는다,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10개. 그래, 우리나라 것도 사라져요. 독어도 사라지고. 예, 1억 미만의 언어는 대부분 사라지고. 왜냐하면, 그거를 어떻게 책정을 했냐면, 전 세계에 있는 홈피, 웹사이트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것이 10개 언어 안에 다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5천만이 살고 있는데, 웹사이트가 5천만 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쳐도 대부분의 홈피는 영어로 만들어요. 그렇죠. 내 물건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 그러니까 영어로 만들죠. 영어가 제일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 모델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미국이다. 이렇게 많이 기초 모델들을 많이 개발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차이나. 중국이 조금 치고 오는데 뭐 멀었습니다. 따라갈래? 아직까지 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그죠? 유럽이라는 다른 나라들. 유럽은 뭐 성장하지 않고 조금 성장했다가 지금 현재 중국에 뒤지고 있는 이런, 예. 뒤쳐졌죠. 근데 요즘에는 또, 그죠? AI. 뭐 새로운 박사학위라기보다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새로운 학위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인더스트리예요. 이 노란 거, 그죠? 밝은 노란 게 이게 인더스트리고, 가버먼트, 그죠? 네. 가버먼트는 여기 좀,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갈색 같은 거고, 그죠? 네. 아주 연 갈색은 아카데미아입니다. 아카데미아에서 찾는데 잘 보시면 2010년에는 인더스트리가 크게 AI 한 사람들 많이 안 찾았는데, 네. 2022년에 이제 산업계에서 AI 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뭐 AI 하는 사람들이 AI 조금만 하면은 뭐 월급이 7억, 8억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식 손자, 손녀, 전부 더 AI 시켜라. 아이고, AI, 그죠? 돈 버는 게 기업이니까. 그렇죠. 예. 이거 정부도 뭐 크게 원치 않는데, 아카데미아에서도 많이,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2022년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업계에서 AI, 박사학위 또는 뭐 AI에 대한 어떤 공부한 사람을 찾아요. 네. 그리고 신규 AI 박사 70%가 업계에 취직을 했습니다. 업계로 가지 대학에 안 갑니다. 대학 가가지고 아까 토니 세바도 급여의 차이가 예, 급여의 차이가 막 천배 난다래요. 천배.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다양성에 대해 다양성이라는 게 이제 흑인, 백인 누가 그죠 AI에 대해서 로봇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가 잘 보면.
일단은 백인이 제일 많이 합니다. 백인이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백인이 가장 AI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안입니다. 네. 아시안. 그 다음에 히스패닉이니까 그죠. 그 스페니쉬 쪽으로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흑인은 그죠. 굉장히 적죠. 여기 보시면 흑인은. 예. 그리고 네이티브 하와이안 뭐도 적고 민사는 뭔가 좀 약간 인공 뭐야 인종차별적인 무슨 데이터 같은 생각도 드네요. 이게. 근데 이제 뭐 그 인종차별적인 걸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죠.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하죠. 왜 이런 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AI가 백인이 많이 만들면 그죠? 백인이 만들 때 집어넣는 그런 그 AI 데이터가 만약에 범죄인에 대한 얼굴을 보여달라 하면은 흑인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그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많이 문제가 예예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엔 같은 데에서 가난한 데에서는 그죠? 돈을 많이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AI.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AI를 투자해서 거기서 또 흑인들이 자기들의 좋은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비용이 감소되고 수익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수익이 오른쪽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은 이제 위협을 인지한다. 위험하다. 일단은 AI니까 그죠? 여러 가지 보면은 아시아 사람들이 보시면은 여기에 그죠 프라이버시 데이터 가버넌스 이런 데서는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페어니스는 걱정을 좀 덜하네 아시아거든요. 네. 유럽이 밝은 노란 거죠. 유럽도 프라이버시 데이터 그죠 관리 이런 쪽에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누구나 예. 그 프라이버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저 시큐리티 누가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지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AI는 모든 면에서 인간을 이길 수는 없다.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노란선 이게 뭐냐 하면 노란선이 이미지 처음에는 이미지를 사람처럼 그죠 얘가 AI가 눈을 딱 보고 저건 고양이야. 저건 사자네. 요거 알아가는데 그죠?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몇십 년이 걸렸는데 이제 막 수학이라든가 요즘은 너무 빨리 그냥 빨리빨리 따라온다 이런 거예요. 기술이 그죠? 인간만큼 따라오는 게 옛날에는 2012년에서 이미지를 분석해서 사람처럼 알아내는 게 그죠? 10년 걸렸다. 그죠? 10년, 12년 걸렸는데, 이제는 2, 3년, 2021년에 그냥 팍팍 따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식 레벨, 리딩 컴프리헨션, 이런 것들은 금방 따라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AI를 강화하는, AI, 이것도 중요합니다. AI를 강화하고 제한하는 법이 점점 더 많이 많아져요. 네. 2016년에는 아무도 제한도 안 하고요. 그죠? 그냥 AI가 나왔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 갈색 요게 리스트릭션 해서, 리스트릭티브 해서 제한이에요. 그죠? 2018년부터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제한을 시작했는데, 2023년에 제한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I가 좀 깨지는 좀 해악 중에 하나가 페이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자꾸 만들어져 갖고 가짜 뉴스 유통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페이크 뉴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AI 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33개국이 AI 관련 법률을 한 개 내지 여러 개 통과시켰다. 그 사이에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미 33개국에서 AI 관련 법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차라리 법률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만 피하면 되니까. 근데 다 만들었는데 이거 법률로 그죠? 규제해버리고 하면은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에 총 148개의 AI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AI 지수 연구원 스탠포드는 AI 역량을 향상시키기 목표로 하는 그죠 이러한 법률이나 AI 적용 이런 사용 법률 이런 걸 분류해 가지고 보았더니 점점 규제가 많아지더라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이런 걸 하기 위한 무슨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하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우리가 해야 되거나 우리 네네. 대표님이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카피레이터나 거기에서 지금 그런 거를
하려고 뭐 두피 살려봐도 그런 걸 하고 있고 AI 로봇 있죠. 우리가 IAC AI 만들었죠. 그게 로봇을 집어넣어서 전 세계에다가 우리 것을 그죠 좀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AI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점점 발전해가지고 놀랍도록 발전하니까 그죠. 내가 오늘 내가 하던 것을 내일 보면은 AI가 다 해버려요. 로고 만드는 거 그죠. 로고 좀 참 집에서 자기들이 그리고 그죠. 뭐 로고 만들고 로고포니 그죠. 로고포니에 들어가면은 그냥 1초 만에 그냥 다 만들어주고 그냥 선택할 수 있게 하고. AI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막연한 것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이제 그 조성이 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거를 잘 활용하고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그런 불안 요소들을 이제 컨트롤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2022년보다 여기 보면 I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what AI is. AI가 뭔지 나는 확실하게 알아. 이런 사람들이 불안한 것보다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그 능력을 더 알게 되니까 더 불안한 거죠. 아무튼 자 도표 이게 AI 인덱스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만든 AI 인덱스를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좀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래도 구글이 그죠 가장 많이 투자를 했고 뭐 이렇더라 그죠. 구글, MS 뭐 큰 회사들이 이렇게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쟁자로서 우리가 네.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인덱스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렇죠. 이걸, 예,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이 스탠포드 AI 인덱스라고 보여주면서 자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오늘 AI 인덱스 15가지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그리고 AI 마인드봇 구독 좋아요 뽕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